홍상수 감독님의 신작 소설가의 영화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님의 27번째 장편이죠. 제가 소설가의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제72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동시에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각본에 수여하는 은곰상과 우수한 작품에 선사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모두 수상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수상에 10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설가의 영화는 좋은 각본으로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지만 굳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에게는 각본보다 작품 자체가 더 위대한 영화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홍상수 감독님의 다른 영화에 대한 리뷰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꽤 오래전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의 영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영화 감독인 효진과 그의 아내 양주는 홍상수 감독 본인의 자의식이 반영된 것 같은 대사를 하죠. 영화가 변한 것 같다. 영화가 맑아졌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등등. 비유를 해보자면 감독님의 영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남성 주인공에서 여성 주인공의 영화로, 술보다는 커피와 음식의 영화로, 소주보다는 와인이 잘 어울리는 영화로. 저는 이러한 감독님의 필모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점 이전의 영화를 더 좋아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변곡점 이후의 영화들도 변곡점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얼굴 앞에서도 놀라웠고요. 특히 이번 영화 소설가의 영화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제가 올해 만난 최고작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압도적인 감흥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저에게 소설가의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의 대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예술에 대한 태도와 현재의 의식 상태까지 가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대화 장면의 배경에 위치한 유리창과 거울 분석, 서영아 배우 중심으로 본 3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의 끝 짤하게 홍상수 감독의 음성이 들리고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설가의 영화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막 빨리 언급드렸듯 저에게 소설가의 영화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대척점에 있는 영화로 보였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이에 대한 일종의 인장을 찍고 있는데요. 소설가인 준이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 세원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책을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화면 안으로 어떤 소리가 개입해서 들어오죠. 세원이 서점 종업원인 현우에게 언성을 높이는 소리, 이제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준이의 시선이 머무르는 책보다 화면으로 들어오는 세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보는 행위가 말하는 행위에게 집중도를 빼앗기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 도입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영화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요. 영화에는 이러한 모멘텀이 반대로 작동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행위가 대화를 소거해 버리는 장면. 준희는 혼자 타워에 오르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효진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커피를 마시죠. 이 자리는 준희의 입장에서 뭔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준희가 효진에게 돈이 그렇게 좋으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상황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죠. 이 시퀀스에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보기 드문 형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준이가 효진의 망원경을 통해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 부감으로 시작해 줌인이 쭉 들어가서 산책로에 가닿습니다. 이 시점 쇼트가 나올 때 역시 화면 밖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효진의 망원경에 대해 양주는 이 사람이 여자 다리 보려고 그러나 봐요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부부의 실없는 대화. 그 대화는 영화의 기술적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준이의 시선에 의해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도입부의 서점에서의 장면과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보는 행위가 말하는 행위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설가의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대화 장면들 속에서 뒷배경을 통해 발휘되기도 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세 가지 시퀀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의 서점 앞에서 행하는 준이와 세원의 대화 장면. 왜 연락을 안 했어? 살이 쪘네?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서점의 유리창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행인이 비칩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영화와 무관한 행인이 지나간 건가? 홍상수 영화라면 그런 통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저 유리창에 배우들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스태프들 등등은 왜 비치지 않을까? CG로 쥐었을 리는 없고 구도를 잘 잡은 것이겠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저의 질문들이 아니라 유리창에 비친 자전거를 탄 행인이 관객인 저의 시선을 빼앗으면서 준이와 세원의 대화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행위에 의해 말하는 행위가 약화된 것이죠. 뒷배경이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시퀀스. 공원의 화장실 앞에서 준이, 길수 그리고 길수의 조카 경우의 대화 장면. 준이는 자신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이 장면의 뒷배경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거울은 아니고요. 울룩불룩한 요술 거울이라서 비치는 대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거울입니다. 이들의 대화 장면에서 그 거울을 유심히 보면요. 배우들과 전혀 무관한 어떤 남자의 실루엣이 지속적으로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영화라면 NG 장면을 테니 다시 찍겠죠. 그런데 소설가의 영화는 영화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이 비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번 장면 역시 그 남성에게 시선을 다소 빼앗기게 되면서 배우들의 대화에는 조금 덜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딸기 분식에서의 시퀀스. 준이와 길수는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창문 밖에서 한 꼬마아이가 그들을 우두커니 바라보죠. 한창 대화 중이던 두 여인도 결국에는 그 소녀에게 시선을 빼앗기더니 결국 길수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에게 말을 걸기에 이릅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준이와 길수가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도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 소녀는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행위에 의해 말하는 행위가 무화된 것이죠.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소설가의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방점은 보는 것의 힘에 찍혀 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조금 무리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의 창작자가 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보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드세요. 네. 먼저 보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다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우는 상영관에서 일하는 친구 재원에게 준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집 작업에서 굉장히 꼼꼼한 디테일을 보여주셨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잘 정리하시는 분 같다. 소설가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글로 한땀 한땀 찍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비슷하게 영화 감독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내적 세계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는 소설가의 영화에서 반복되는 시각의 힘은 결국 시각들의 총합인 영화라는 예술의 최소 단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Back to the Basic을 지향하고자 하는 홍상수 감독의 다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의 힘이 가장 파워풀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준이가 만든 영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설가가 글을 쓰듯 한땀 한땀 찍어낸 영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다짐한 태도로 만든 영화. 그 영화에는 길수가 신부 입장 노래를 부르면서 카메라로 다가오는 장면도 있고요. 길수와 다른 중년의 배우가 점으로 소실되는 듯한 장면도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계속 흑백이었던 화면이 갑자기 컬러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길수가 카메라에 대고 꽃을 흔들면서 이렇게 예쁜 건 컬러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 길수를 촬영하고 있던 길수의 남편이 컬러로 보여주면 되죠 라고 말하면서 화면이 컬러로 바뀝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는 순간은 마치 웨스 앤더슨의 근작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흑백이 컬러로 전환되는 효과와 동일한 궤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하는 형식. 심지어 저에게는 남편의 목소리가 홍상수 감독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는데요. 소설가의 영화가 홍상수 감독님이 촬영까지 했다는 것에 의거해서 본다면 준이가 만든 영화는 사실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언급드린 백투더베이직의 태도로 만든 홍상수 감독님의 또 다른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자 형식의 영화인 소설가의 영화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의식과 다짐을 반복하는 하나의 영화가 있고요. 그러한 다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또 다른 영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영화에 깔려있는 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관해서 몇 장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준이에게 너무 존경하고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후에 술자리에서 현우는 시인 만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러자 준이는 실소를 터뜨립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효진이 길수에게 재능을 썩히는 게 아쉽다는 인사치레스러운 말을 하자 준이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한 명의 성인의 인생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듯 말이죠. 무엇보다 영화의 끝자락 준이는 알람까지 맞춰놓으면서 시사를 하고 나오는 길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알람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길수를 제 시간에 기다릴 것이라고 말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영관에서 나온 길수는 민망하게 서성거리죠. 역시 인간이 하는 언어 행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영화에서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길수가 아는 언니가 세원이라는 사실을 말로 듣지 않고 서점에 도착해서 그 서점을 보는 방식으로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주니의 놀라움, 주니와 만수가 아는 사이라는 것을 말로 듣지 않고 두 사람의 행동을 보는 방식으로 알게 되었을 때 직조되는 세원의 놀라움. 그러니까 소설가의 영화는 말이 소거된 상태의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다소 무리하게 표현하면 언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만수가 주니의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떠올랐다며 이야기하려고 하자 주니는 조용히 하라고 막습니다. 그들이 없을 때 현우가 만수에게 아까 하려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이번엔 영화가 잘라버리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화면은 전환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원을 둘러싼 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설과의 영화를 세원을 중심으로 보면요, 과거에 세원과 친했던 준희, 현재 좋은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길수, 이제 막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현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명은 모두 말하는 행위와 유리되어 있다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준희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고요, 길수는 배우라는 직업을 쉬고 있으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는 수어를 공부하고 있죠. 수어에 대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아우르는 주요 인물들에게서 말이 소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소설과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소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물론 한 예술가가 언어라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본 것이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홍상수 감독의 사적인 상황들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김민희 배우와의 열애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범람하는 구설의 홍수에 한 인간이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인간이 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 거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행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물론 적절한 비판도 있겠지만 불완전하고 타당하지 않고 왜곡된 것들이 많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소설과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홍상수 감독이 또 다른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소설과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설의 범람에 치인 예술가 홍상수, 그가 전하는 언어 행위보다 위대한 시각적 행위. 지금까지 소설과 영화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든 도윤재 강한결